자, STS 열어보세요. 이번 RESTful 해드릴 예정이에요. 자, 요즘은 대부분 웬만해선 REST로 만들어요. 좀 규모가 있으면 무조건 REST로 프로그램을 짜지, 뭐 일반 페이지, 지금처럼 페이지 만들어서 처리하는 형태로 구현하진 않아요. REST로 짜고 구분을 하죠. 백엔드랑. 뭐 지금 같은 개발 형태에서 백엔드하고 REST를, 아니, 백엔드하고 프론트엔드를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프론트엔드. 그래서 REST로 짠 데나 백엔드랑 프론트엔드를 구분해서 개발해요. 그래서 백엔드 한다 그러면 거의 REST 하시는 분들이세요. 프론트엔드 한다 그러면, 프론트엔드 한다 그러면 뭐 화면 구성하고 뭐 그런 걸 하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어디가 전망이 더 좋을 것 같냐 물어보면 저는 백엔드는 없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현재도 뭐 파이어베이스 같은 경우는, 파이어베이스 이게 데이터베이스처럼 생긴 애들이거든요. 넌쿼리 사용하고 정말 최신 기술 집합체인데 백엔드가 필요 없어요. 프론트엔드 만들고 그냥 변수 선언하면 넌 SQL로 작업이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아마 미래엔 백엔드가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미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뭐 항상 이거 써보면 이거 엄청 좋아가지고 이거 하다 딴 쪽으로 못해요. 대충 해도 다 돼. 이런 걸로 한 1, 2년 개발해야 될 거 예로 한두 시간 개발하면 다 나와요. 결론은 실제적으로 외국 같은 경우는 몰라요. 백엔드 프론트엔드가 핵심이에요. 두 개를 연결해주는 쪽 엄청 연봉이 비싼데 우리나라는 뭐 백엔드가 이 작업까지 해요. 그래서 의미가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백엔드라 하면, 외국에서 백엔드라 하면 뭐 저쪽 뭐 이쪽 프로그램 쪽으로 좀 더 깊이 하는 사람 뭐 그런 느낌이고 백엔드를 개발하고 그런 느낌인데, 우리나라에서 백엔드 개발자라 하면 프론트엔드도 할 수 있고 백엔드도 할 수 있는 사람을 백엔드 개발자라 하고요, 프론트엔드만 할 수 있는 사람을 프론트 개발자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 디자인 쪽으로 가요. 디자인 할 수 있는 사람을.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렸지만 이게 더 쉽고 간단하죠. 학문적으로 공부하기도 좀, 근데 어차피 우린 공부는 끝났죠. 젊을 때 공부하는 거지 20, 30대 지나선 공부하기 어려워요. 10대 이전에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뭐 새로 공부하기는 끝났기 때문에, 가게 되면 어차피 두 개 연결하는 쪽에서 일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전 별로 좋게 안 보는데 다들 백엔드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자, 결론적으로 아무리 봐도 프론트엔드가 돈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차피 백엔드 하면 프론트엔드도 둘 다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기준인 거예요. 자, 그래서 REST-free 뭐냐, 이거 뭐 웹의 명확한 뜻은 웹에 검색해 보시고요. 구인 광고 보면 말이 스프링으로 돼 있지 뭐 대부분 REST까지는 하셔야 많이 쓰니까 중요 필요하고요. REST까지는 필요하고요. REST 복잡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 근데 간단하게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할 땐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해요. 주소가 곧 데이터. 주소가 데이터가 되는 거야. 그래서 DB 작업할 때 인서트, 업데이트, 셀렉트, 딜리트 이런 작업을 주소로 하는 거예요, 주소. 주소. 그리고 주소만으로 하면 데이터를 전송하기가 어려우니까 주소는 데이터는 JSON으로 넘겨줘요. JSON이 뭐예요? 안 배웠나요? 안 배우긴 이거 면접 가서 면접관이 제이슨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다들 안 배웠다고 하는 애들이 한 80%인데 여러분 배웠어요. 자바스크립트 객체가 제이슨이에요. 면접관들이 가장 다 당황하던 애들 면접 보내놨는데 면접관이 웃더래요. 뭐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야 RDB 배웠어요? 여러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오라클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제이슨 배웠어요? 자바스크립트인데 자바스크립트 안 하고 안 배우고 웹하러 왔다 그러면 짜증나죠. 면접관들이. 아무리 봐도 배웠을 것 같은데. 용어가 어려워요, 용어가. 여러분들 제이슨이 자바스크립트 객체예요.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데이터 주고받아요. 물어보면 이거 면접 보러 가면 물어볼 확률이 말했지만 개발의 거의 대부분 REST로 만들기 때문에 물어볼 확률이 아주 높아요. 요즘은 여러분들 잡코리아 찾아봐요. 다 RESTful 돼 있지 안에 구인 광고. 저 자세히 쓴 데는 RESTful 항상 써 있어요. 자, 그래서 REST가 뭐냐? 주소가 곧 데이터예요. 왜 이런 식의 개발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 컴퓨터에서 브라우저로 데이터를 처리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장비가 다양해요. PC도 쓰고요. TV도 쓰고요. 핸드폰도 쓰고요. 다양해요. 차에서도 사용하고요. 아주 다양하잖아요. 그거 알아요? 제가 옛날에 핸드폰 회사 프로그램 개발할 때 핸드폰 매달 새로운 제품 나오잖아요. 이게 프로그램이 다 달라요. 새로 짰어요. 핸드폰 하나 나올 때마다 프로그램을 다 새로 짰어요. 근데 안드로이드 나오면서 세상이 바뀌었죠? 이거 다 없어졌어요. 삼성에 막 수백 명 개발자 달려붙어가지고 이거 하나하나 짜는 게 일이었어요. 기종마다 뭐 하나 프로그램 필요하면 이 모든 기종을 다 만들고 있어.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PC 돌아가는 거 PC, TV 돌아가는 거 따로, 핸드폰 돌아가는 거 따로 만들었는데, REST는 주소가 곧 데이터예요. 브라우저만 있으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럼 PC 안에 브라우저만 있으면, 이 프로그램을 따로 짤 필요 없이 데이터만 주고받아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죠. TV도 마찬가지예요. 브라우저만 있으면 주고받을 거고요. 핸드폰 브라우저만 있으면 이 부분이 한 개만 구현하면 되죠. 옛날에는 PC 따로, TV 따로, 핸드폰 따로 구현했는데 RESTful로 만들면 한 개만 구현하면 돼요. GUI는 여러 개 구현하면 되겠죠. 여러 개. 그래서 제가 백엔드보단 프론트엔드. 프론트엔드는 여러 개 개발하잖아요. 일이 더 많고. 일이 더 많으면 뽑는 데도 많겠죠. 잘하면 더 좋은 데갈수 있겠죠. 우리나라 백엔드는 신규 개발이나 뭐 프레임워크 개발할 환경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져 있는 백엔드 갖다 쓰는 거여서 대부분. 뭐 가서 그렇게 크게 개발할 게 없진 않지만 쉽진 않아요, 환경이. 자, 그래서 결국엔 뭐다? 기종마다 개발할 필요 없이 한 개만 만들어서 주소가 곧 데이터, 주소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서버단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서비스라 그래요. RESTful 이전에 뭐 소압 어쩌고저쩌고 이거 XML로 통신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연락 많았어요. 이제 다 망했어요. RESTful만 남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옛날 프로젝트예요. 뭐 알 필요도 없고 얘만 알면 돼요. 그리고 연락 쉬워요. 자, RESTful 주소가고 데이터고 주소를 서로 주고받을 땐 JSON을 사용한다. 그게 핵심이고요. 자, 여러분들 STS 열었으면 프로젝트 새로 만들어 볼게요. 오른쪽 클릭 New Legacy 프로젝트 그리고 스프링 MVC 선택하고 09 REST 이렇게 해볼게요. 컴.휴먼.ex 이렇게 만들면 돼요. 예? REST 이거요? 이거 없어도 돼요. 제가 드릴게요. 이거 그냥 테스팅 하는 거라서 내용이 길지 않아요. 그리고 예전에 준 거 있을 거예요. 예전에. 그런데 뭐 지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 웹에서 다운로드 받으라던 거 안에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정리해 드릴게요. 당장엔 필요 없어요. 좀 이따 드려볼게요. 복붙하면서 채팅으로 드려볼게요. 자, REST 프로젝트 새로 만들면은 얘네들은 꼭 돌려보세요. 시간 지나면 뭐 안 돌아갈 수 있어서 골치 아파요. 처음 만들었을 때 안 돌아간 거를 돌아가게 만드는 건 열나 빡세요. 그렇기 때문에 세팅이 돼 있나 반드시 좀 확인하시고 문제 없이 돌아가나 꼭 확인하세요. 자, 이렇게 프로젝트 이름에서 돌리시고요. 이렇게 헬로 월드 정상 동작 중이고요. 자, RESTful을 사용하려면 pom.xml에 RESTful 관련 패키지를 추가하셔야 돼요. 이 부분 있어요. 잭슨 데이터 바인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JSON 처리할 때 필요해요. RESTful에서 JSON 처리할 때 필요한 애예요. 자, 이걸 복사해 드릴게요. 이걸 채팅으로 드려볼게요. 이만큼 복사해서 채팅으로 드렸고요. 걔를 우리 새로 만든 pom.xml에 넣어볼게요. 여기에 넣어보고요. 버전 때문에 충돌 날 수도 있는데 이거 그냥 유지할게요. 문제 생기면 그때 봅시다. 왜냐면 여기 테스트만 할 거라서 RESTful이 뭔가 확인만 할 예정이에요. 자, 저장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RESTful에서 사용할 클래스를 드려볼게요. 샘플 VO네요. 샘플 VO 클래스를 복사해서 드려보고요. 안 만들었네? 위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만들어 봅시다. 자, 여기 새로 만든 REST 가셔가지고 오른쪽 클릭 New Class 이렇게 하시고요. 컴.휴먼.dto
샘플 VO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클래스 채팅으로 드렸어요. 이렇게 세터 게터 생성자 투스트링 포함된 샘플 VO 아무거나 넣어서 3개 넣어서 드려봤어요. 자, 그 다음에 REST 컨트롤러 만들어 볼게요. com.human.exe REST 컨트롤러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고요. 여기다가 골뱅이 컨트롤러 임포트 하시고요. 아, 골뱅이 컨트롤러가 아니죠? 잠깐만요. 우리 RESTful을 만들고 있죠? RESTful은 이렇게 골뱅이 REST 컨트롤러 하셔야 돼요. 자, 요거 복사해서 드릴게요. 이만큼. 이만큼. 메소드만. 아이고. 자, 일단 메소드만 드릴게요. 위에 깨질 수, 메소드 클래스 안에 넣으세요. 안 들어가네. 자, 1분만 드릴게요. 지금 드린 거를 메소드 안에 넣으시고, 여기 골뱅이 컨트롤러가 아니고 골뱅이 REST 컨트롤러 이렇게 하세요. 이거 오타가 있나? 자, 클래스 이름이랑 똑같아서 그런가? 잠깐만요. 이런 적은 또 처음이네. 그래요. 그래요. 자, 이 클래스 이름 바꿉시다. F 눌러가지고 My REST Controller 합시다. 예전에도 많이 실수한 것 같은데 맨날 까먹어요. 자, 이게 골뱅이 REST Controller가 아까 클래스 이름이랑 같아가지고 에러 났나 봐요. 다시 써야 되나? 어이, 그래도 안 붙네. 일단 저쪽에서 복사해 봐야 되겠다. 불길해. 아, 밑에 거죠? 뭐 깨진 느낌이야. 자, 채팅으로 드려볼게요. 자동 임포트가 안 돼서 추가했어요. 잠깐, 이게
자, 이 버전 좀 높여볼게요. 잠깐만. 버전 맞는데? 자, 이거 버전을 바꿔야 될것 같아요. 검색해 보니까 버전을 바꾸라고 나오네요. 4.1.6으로 맞추라나요? 4.1.6. 옛날엔 그냥 해도 됐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바꿔서 해볼게요. 레스트 컨트롤러가 스프링 4에서 처음 도입됐대요. 그래서 3이어가지고 옛날 버전이어서 인식을 못했나 봐요. 뭐지? 옛날엔 그냥 했던 것 같은데, 3에서도? 여기도 3으로 돼 있는, 4로 돼 있네요. 잠깐만요. 자, 이거 완성하고 갈게요. 자, 하던 작업 완성시켜 놓고 갈게요. 채팅으로 드린 거 여기 추가합시다. 여기 추가하고 뒷부분도 드릴게요. 올려드리고 봐드릴게요. 여기까지 잠깐 완료해드리고 봐드릴게요. 자, 이렇게 드렸고요. 자, 두개 드렸어요, 두 개. 4점 이상에만 동작한대요. 얘는 1.7 이상이네. 오른쪽, 프로퍼티스. 아이고, 갑자기
자, 여기 보면은 얘는 1.7 이상이래요. 근데 1.6 돼 있거든요. 이거 뒤에 거 추가하고 나서는 이거 프로젝트 프로퍼티스 요 안에 프로젝트 패치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버전을 1.8로 바꿀 수 있어요. 폼.xml도 여기 1.8로 바꾸시고요. 그럼 해결이 될 거예요. 자, 이거 돌아가는지 저도 확인한 다음에, 자, 요 주소를 한번 치면 브라우저에 헬로 월드 뜰 거예요. 여기까지 해놓고 확인해 드릴게요. 정리해 드릴게요. 정리한 다음에 확인해 드릴게요. 자, 저는 되고요. 일단은 사용 방법 세팅한 거를 다시 적어드려 볼게요. 본인들 빠져 있는지 확인합시다. 자, 1번. 맨 처음에 폼.xml에 자바 버전. 뭐로 했죠? 자바 버전 1.8에 4.3.5 에로 바꿨죠. 변경했고요. 맨 처음 요거 했어요. 새로 만들고 나서 요거 하고요. 두 번째는 이거 추가했죠? 잭슨 코어 추가. 요거 했죠. 자, 그 다음에 샘플 VO 만들었죠? 샘플 VO 제작. 그 다음에 그 다음에 my rest 컨트롤러 제작 이렇게 했죠. 뭐 그대로 가져왔죠. 그럼 버전은 문제 하나 빠졌죠. 오른쪽 클릭 프로퍼티스 요 세팅에서 이게 툴에서 1.8로 변경해 줘야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프로퍼티스 맞나? 프로퍼티스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패치 이건 이상한 데 썼네. 아이고. 밑에다 써야죠.
그냥 그 다음에 자바 1.8 변경.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실행한 다음에 주소창에 샘플 헬로 해보세요. 컨트롤러 이거 다 붙여 넣으셔야 돼요. 여기 다 밑에 붙여 넣었고 실행 후 샘플 밑에 헬로 이렇게 주소창 입력하면 여기다가 샘플 헬로 헬로 월드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까지.
자. 아이고, 뭐 이렇게 돌리는데 오래 걸리네요. 자, 이거 실행해 보시고 주소 쳐 보세요. 자, 이게 컨트롤러, 레스트 컨트롤러 하면은 이렇게 매핑 주소 있잖아요. 이 매핑 주소를 요청하면 거기에 해당한 데이터를 리턴해 줘요. 이렇게. 요 문자열이 리턴 됐죠? 샘플 헬로 하면은 문자열이 리턴 됐어요. 샘플 헬로 문자열 리턴 됐죠? 그 다음에 send vo 대문자요 요청해 봅시다. 샘플 여기 샘플에 샘플 vo 샘플에 샌드네요. 샌드 VO. 이렇게. 이게 뭐야? 처음 봐요? 이게 뭐야? 이게 제이슨이라고요. 자바스크립트 객체잖아요. 중괄호, 중괄호, 키밸류. 레스트풀은 제이슨으로 데이터 통신해요. 데이터를 주고받아요. 주소랑 주소 요청하니까 주소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던져준 거죠. 주소가 곧 데이터. 됐죠? 다음 것도 해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send vo 보면 객체를 생성해서 객체를 리턴해주고 있어요. 이게 뭐야, 이게? 객체를 생성해서 객체를 리턴해 주고 있어요. 이 객체를 준 거예요. 아까 우리 form.xml에 라이브러리 하나 던져줬죠. 걔가 REST 컨트롤러에서 이렇게 리턴되는 값을 가지고 이렇게 문자열을 만들어 주는 애예요. 요청한 주소에 대해서. 이런, 아, 요거 객체가 리턴되니까 이런 문자열을 만들어 줘야지. 그거 하는 애예요.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요번엔 리스트 형태 샘플 VO를 여러 개 담아서 리턴해 주고 있어요. 얘는 어떻게 받아서 처리하느냐. 본인들 AJAX 배웠나요? 분위기가 안 배운 분위기네.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AJAX. 그래요? 얘는 AJAX로 주소를 요청하면 값을 줘요. 그래서 화면 갱신 없이 RESTful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자바스크립트잖아요. AJAX가 자바스크립트 비동기 통신이거든요. 요청하면 이 데이터 자바스크립트 객체잖아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바로 그냥 바로 받아서 그냥 바로 프로그램에서 써요. 간편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써요. 됐죠? 자, 리스트는 제이슨으로 어떻게 처리되나 봐요. 이거 뭐야, 이거? 배열 안에 이게 어레이 리스트예요, 리스트. 배열 안에 객체들 담고 있죠? 여러 개 객체를 담은 배열을 확인하고 있죠. send map. 얘는 맵이에요, 맵. 솔직히 웹 프로그램 하는데 맵쓸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일단 뭐 맵은 리스트랑 좀 다르게 키하고 value로 되어 있어요. 키를 요청하면 이 키에 해당하는 밸류를 찾아줘요. 얘는 어떻게 던져주는지 확인하려면 주소를 쳐보면 되죠. 주소에 맵이었나? send 맵 이렇게 쳐보시면 되겠죠. 자, 얘는 뭐예요? 인덱스 키 밸류, 키 밸류. 키를 숫자를 넣고 있거든요. 키를 숫자로 넣고 있죠. 맵.put 맵 데이터를 넣겠다는 이야기예요. 키하고 밸류로 넣고 있죠. 키하고 밸류.
하고 밸류로 넣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0번일 땐 이 객체, 1번일 땐 이 객체. 객체 안에 배분 객체 안에 키 밸류로 저장하고 있어요. 어레이스트는 배열 안에 객체로 저장하고 있고요. 자, 얘네들은 에러 처리하는 거예요. 에러 처리. 자, 이거 사용자가 요청을 했는데 뭔가 잘못됐어요. 그럼 클라이언트에 뭐 잘못됐다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내장된 클래스를 제공해줘요. 여기에 배드 리퀘스트, 잘못된 요청입니다. 던져주면 아, 뭔가 잘못된 요청이구나 사용자가 알 수 있어요. 얘는 잘못 메시지 플러스 데이터는 던져주되 뭐 잘못됐다는 것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기에 리스판스 엔티티 이 클래스가 에러 메시지 포함해서 던져줄 때 사용하는 클래스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개변수 데이터 담아서 상태 전송할 수 있고요. 안 담고 상태 전송할 수도 있고요. http status.점 찍어보면 이게 많이 떠요. 요거 심심할 때 하나씩 확인해 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어떤 에러 메시지를 넣을 수 있어요. 많이 쓰는 게 not found, 이게 404 에러고요. bad request, 이게 500 에러인가? 503 에러인가? 500 에러인가? 그럴 것 같은데. 그리고 정상일 때는 스테이츠가 있어요. 있나? 점? 못 찾겠네. 그럼 나중에 코드에 나오니까 그때 확인 나오면 확인해 드릴게요. 하여간 뭐 다양한 이렇게 메시지 전송 상태가 있어요. 본인들이 여기 설정하셔가지고 요청할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요청하는 거 봐드렸어요. AJAX를 설명해야 되겠네. AJAX, 아작스를 뭐 이게 RESTful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소가 곧 데이터라 그랬죠? 주소가 곧 데이터다 보니까 화면 갱신 없이 프로그램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요 화면에서 볼까요? 화면 갱신 없이 뭐 처리할 수가 있어요. 여기 뭐 좀 예로 들 만한 게 없네. 자, 그래서 이런 애들, 날씨 같은 애들 이거 계속 실시간으로 변경되는데 이거 데이터가 DB에 있는 데이터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화면이 우리 그동안은 화면이 이렇게 갱신돼 버리죠. 데이터 새로 요청하면 화면 갱신돼야 되잖아요. 근데 AJAX는 화면 갱신 없이 데이터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왜? RESTful 보통 요청하거든요. 클릭하면은 지가 알아서 전송해요. RESTful 요청해요. 그럼 데이터를 JSON으로 받아요. 그 받은 JSON을 가지고 DOM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변경해요. 그러다 보니까 화면 변경 없이 화면 갱신 없이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화면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해요. 자, 일단은 AJAX를 안 배웠다 그러니까 할 게 엄청 많네. AJAX를 jQuery도 일단은 jQuery를 먼저 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작스는 자바스크립트로 짜면 엄청 빡세요. 그래서 아작스 AJAX 옛날 책 보면은 책 열나 두꺼운데 다 보고 나면 아작스 기능을 쓸 수가 없어요. 너무 정신이. 그런데 최근에 jQuery 나오면 엄청 쉬워져요. 엄청 쉬워져요. 그래서 대충 해도 동작을 해요. 근데 요즘 최근 코드들 보니까 이제 jQuery 잘 안 쓰려 그래요. 이게 jQuery가 React, Angular 그런 뷰 이런 애들에서 약간 충돌나요. 그래서 잘 안 쓰려 그래요. 걷어내는 추세요. 그리고 최근에는 HTML5에서는 뭐 제공해요. 이런 jQuery 기능을 AJAX 기능을 쓸 수 있는 애를 제공해요. 뭐였더라? 나중에 확인해 드릴게요. 패치 그거 써가지고 처리를 해요. 그런데 말했지만 실물 가면 아직 jQuery 걷어내도 얘가 거의 50%는 jQuery일 거예요. 저는 국가 관련 프로젝트 기준이에요. 개인 프로젝트는 솔직히 뭐 지금 기술을 쓰고 있어도
지금 파이썬 개인 회사들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애들은 어차피 개인 회사들은 또 새로운 기술을 나오면 파이썬 다 버리고 뭐딴데갈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뭐 개인 회사를 연락 많이 뽑으니까 이런데 처음 하는 것보단 그래도 국가 관련 프로젝트 처음에 들어가는 게 편해요. 아니면 개인 회사에 좀좀 안정적인 개인 회사는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좀 안정적인 뭐 개인 회사면 갈 만하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요. 자, 이런 거요. 일단 스크린 부트 쓸 때는 얘를 많이 사용하고요. 저 같은 경우 저를 기준으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레가시 할 때는 그냥 냈어요. 어차피 레가시 자체가 프레임워크에서 쓰는 애들이어가지고 가면 코드가 다 제이쿼리로 돼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에이젝스는 기초 때문에 가르쳐 드리고. 자, 제이쿼리를 먼저 좀 설명해 드려 볼게요. W3 스쿨로 설명해 드릴게요. 아작스를 수행 자바스크립트 하면 너무 빡세요. 패치로 하면 좀 뭐라 그래,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제이쿼리 어차피 아셔야 돼서, 모르면 제이쿼리 쉬워요. 여기 첫 페이지에 돼 있죠? 제이쿼리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예요. 제이쿼리가 딴게 아니에요. 자바스크립트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프레임워크예요. 자, 브라우저가 여러 개 있죠? 크롬, 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이야 HTML5 넘어오면서 자바스크립트가 통일돼가지고 브라우저마다 동일하게 동작을 하는데, 이거 한 5년 전만 해도 브라우저마다 자바스크립트가 다 달랐어요. 동일하게 동작 안 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이런 전체적인 브라우저를 동일하게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jQuery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jQuery 취지, 처음 만든 취지는 딱두 가지예요. 1번, 간단, 뭐든지 간단하게 하자. 2번, 모든 브라우저에서 동일하게 동작하자. 지금은 자바스크립트가 거의 동일하게 동작하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이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간단하고 하나의 코드로 모든 브라우저에서 다 돌아가게 만들자. 그래서 생긴 프레임워크가 jQuery예요. 결국엔 자바스크립트예요. 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다음과 같이 쓰는데 간단한 예를 한번 볼까요? 자, CDN이에요.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쓰려면 최상단에, 이게 자바스크립트, jQuery가 뭐라 그랬어요? 자바스크립트라 그랬죠? 이런 것들을 정의한, jQuery에서 쓸수 있는 이런 메소드를 정의한 함수를 미리 등록해야 되겠죠. CDN이요. 여기 등록된 거예요. 여기에 jQuery 소스가 있어요. 이거 jQuery 사이트 가면은 코드가 오픈돼 있어요. 이거 복사해서 그냥 개만 주소창에 쳐가지고 엔터 치면 jQuery 자바스크립트 문법이에요. 이게 압축돼 있는데 이게 압축 안된 버전도 있어요. jQuery com 가서 확인해 보시면, 다운로드 페이지 가시면 여기에 컴프레스, 언컴프레스 하면 압축 안된 버전이에요. 코드 확인해 보고 싶으면 이거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제가 잠깐 봤는데 정말 함수인지 변수인지조차 자바스크립트 문법이라는데 뭐 눈에 익지 않아요. 처음 보는 문법 같아요. 제가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뭐 C, 와, 내 주, 내가 아, 내가 C 만든 사람보다 내가 C 더 잘할 거야.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실물을 딱 가가지고 소스 코드를 딱 열었는데, 이야, 씨. 이거 C 문법 맞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웹 프로그램 해서 자바 코드라고 열어봤는데 난감할 수 있어요. 이거 자바 코드 정말 맞아? 그런 느낌 올수 있어요. 자,
아까 그 코드가 jQuery 라이브러리 코드고요. 어디 갔나? 자, 이제 jQuery 메소드를 사용하려면 상단에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려면 상단에 얘를 등록해 줘야 돼요. 이게 웹에 등록돼 있어서 CDN이라 그래요. CDN 보통 자바스크립트 CDN 등록. 가서 이거 못 찾는데요. 이거 점 찍었는데 반응이 없어. 그럼 이걸 등록 안 했을 확률이 제일 높아요. 까먹으면 안 돼요. 자바스크립트 쓰려면 얘를 상단에 꼭 추가해 주셔야 되고요. 자, document.ready 펑션 있어요. 이거는 참 처음 할때 제일 짜증나는 게 사람마다 얘 모양이 달라요. 달라요. 근데 달러는 잘안 바꿔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달러도 바꿔요. 이 달러가 특별한 게 아니고 변수예요, 변수. jQuery 변수예요. 원래는 jQuery라고 써도 돼요. jQuery 변수. jQuery 프레임워크를 관리하는 변수예요, 달러가.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달러는 jQuery 코드 마지막쯤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jQuery 이런 코드가 있어요. 달러는 jQuery. 이게 뭐예요? jQuery랑 달러를 같은 걸로 본 거예요. 변수 이름이에요. 변수 이름 달러가 jQuery 프레임워크를 가리키는 변수 이름이에요. 달러가 변수 이름이에요. 바 달러. 그래서 달러 대신에 jQuery 써도 동작해요. 어떤 코드는 jQuery. 여기 그래서 이름이 엄청 다양해요. 근데 중요한 건얘 기능은 뭐냐면 화면이 다 불려지고 나서 이 블럭안을 시작해라. 펑션을 시작해라.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잡한 내용이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그렇진 않은데, 복잡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간단하게 화면이 다 불려지고 나서 이 펑션이 실행되라.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자바스크립트 이벤트 중에 이런 애 있어요. window.onload 이벤트예요. 온로드가 화면이 다 불려지고 난 다음에 실행하는 애죠. 여기다가 이벤트 핸들러로 function 이렇게 써주시면 alert 이렇게 써주시면 줄어갈 텐데 얘 의미가 뭐냐면 window.onload 얘 의미가 뭐냐면 onload 화면이 다 불려지고 난 다음에 이 함수를 실행시켜라. 이거 비슷한 의미예요. 비슷한. 같진 않아요. 비슷한 의미예요. 화면이 다 불려지고 나서 실행되라. 자, 그런데 jQuery는 다 이렇게 헤더 안에 스크립트 안에 이렇게 $document.ready function 이런 식으로 다 기술해요. 근데 왜 그러냐? jQuery가 하는 일은 여기 jQuery 문법인데 찾아서 어떻게 하고 jQuery 문법 달러 점 액션 이렇게 돼 있어요. 액션 찾아서 어떻게 하라, 찾아서 색칠해라, 찾아서 없애라, 찾아서 만들어라, 찾아서 어떻게 해라. jQuery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거 찾아서 어떻게 해라. 여기 선택자 찾아서 액션 어떻게 해라 볼까요? 찾아서 클릭하면 이렇게 해라. 찾아서 점 히든 없애버려라. 이런 jQuery는 다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쓰는 이유는 document.ready, window.onload 같은 애를 쓰는 이유는 찾는 시점에 P를 찾으래요. 찾는 시점에 얘가 있어야 돼요. 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브라우저는 위에서 아래로 실행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없이 실행하면 위에서 이렇게 코드가 실행되다가 P를 찾아라. 지금까지 읽은 부분에선 P가 없어요. 못 찾아요. 없잖아요.
그러려면 그래서 이 밑에 있는 피를 못 찾아요. 이 밑에 있는 피를 찾고 싶으면 이거 뭐라 그랬어요? 화면이 다 불려지고 난 다음에 실행한다 그랬죠? 이렇게 레디를 기술해 주시면 화면이 다 불려지면 이 부분은 실행 안 되고 있다가 다 불려지면 P가 화면에 등록이 되겠죠? 이렇게 등록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실행되니까 화면이 다 불려진 시점에는 얘를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뭘 하나 봅시다. P를 찾아서 찾았어요. 세 개죠? 세 개 다 찾아요. 점 클릭. 얘는 클릭 이벤트를 추가란 얘기예요. 이거를 클릭하면 발생하는 이벤트가 클릭 이벤트예요. 마우스로 클릭하면 클릭 이벤트 P를 클릭하면 이 함수를 실행하래요.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찾아서 어떻게 해라. 얘는 찾아서 클릭 이벤트를 등록해라. 그 이벤트 핸들러가 이 펑션인 거죠. 아니 갔더니 또 jQuery가 또 있네요. 달러 찾는다 그랬죠. 뭘 찾으래요? 디스를 찾으래요. 디스는 뭐예요? 디스. 네, 자기 자신. 이거 디스를 잘 모르시는 분은 자발 여기서 디스를 자바스크립트에서 디스를 또 설명하긴 또 자기 자신. 자바를 결국엔 다 자바 때문에 이해가 어려워요. 자바에서 어려웠던 부분들이 다른 책에서는 뭐 설명도 없이 설명하고 끝나거든요. 자바 잘 어려우시면 디스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자바 책 갖고 공부하셔야 될 거고요. 책에도 잘 안 나와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제가 보기엔 하여간 쉬운 디스를 이해하는 건 쉽지 않지만 자기 자신이래요. 쉽게 생각해요. 나 자기 자신 이게 왜 디스를 썼냐면은 버튼이 세 개 있잖아요. P가 세 개 있잖아요. 근데 지금 P를 클릭하면 얘를 실행하래요. 그럼 얘를 클릭하면 지금 히든 얘를 숨기고 싶은 거예요. 요거 클릭하면 이 글씨가 사라져요. 얘를 클릭하면 이 글씨가 사라지고 얘를 클릭하면 이 글씨가 사라져요. 그런데 디스를 안 쓰고 만약에 달러 $p.hidden 하면 세 개가 다 선택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클릭한 얘만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게 디스예요. 디스. 요 p를 클릭했는데 여기 p 하면 세 개 다 선택되니까 클릭한 자기 자신 지금 선택된 애만 찾고 싶을 때 디스 쓴 거예요. 그럼 얘를 클릭하니까 디스를 없애니까 얘만 지워진 거예요. 만약에 p니까 p 히든 하면 세 개 다 없어져요. 자, 그래서 이거 클릭해 보세요. 없어졌죠? 그런 의미예요. 자, 이거 뭐 놀랍게도 jQuery 문법은 이게 다예요. 정말 간단해요. 다예요. 금방 설명한 게. 찾아서 어떻게 해라. 그럼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개를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jQuery 공부의 다고요. 찾을 때는 이미 다 배웠을 것 같아요. CSS 선택자로 찾아요. 선택자 배웠겠죠? 근데 뭐 솔직히 저도 애들한테 내가 가르친 거 물어보면 다 안 배웠대. 분명히 가르쳐 준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선택자예요. 그러면 본인이 이제 선택자를 공부하셔야지 되는 거고 뭐 액션이 있어요. 그럼 그거 본인이 새로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뭘 공부해야 되지? 그 찾아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지. 어차피 설명 들으면 들을 때만 알지 뭐 지나면 다 까먹어요. 파이팅 하세요. 뭐 할 거는 뭐 프로젝트 하여간 하나 배우면 할 게 뭐 산더미처럼 막 늘어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정리해드리면 jQuery는 문법은 간단해요. 찾아서 어떻게 해라. 찾을 때는 선택자로. 어떻게 하라는 배워야죠. 어떻게 하라. 그래서 그 중에 배운 게 점 레디. 얘는 화면이 다 불려지고 나서 실행해라. 어떻게 할 거냐. 화면이 다 불려지고 나서 실행해라. 그런 의미고요. 함수 이 함수 내용이 실행되는 거예요. 점 클릭. 찾은 애를 점 클릭. 클릭 이벤트를 추가해라. 마우스 클릭할 때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해라. 이 함수안이 클릭할 때 실행되는 거고요. 점 히든 숨겨라. 찾은 애를 숨겨라.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앞은 CSS 선택자 오고 있고요.
디스가 좀 까다롭죠? 디스가 좀 까다로워요. 근데 쉽게 생각해요. 디스는 자기 자신. 피를 클릭하면 클릭한 자기 자신. 이 피를 클릭하면 이게 디스고요. 얘를 클릭하면 얘가 디스고요. 요 부분 실행되는 시점에 얘가 클릭해서 실행됐잖아요. 디스 그 시점에 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간단한 자바스크립트 코드 봐드렸어요. 정말 간단하죠. 문법은 간단해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간단한 걸수록 엄청 까다로워요. 간단한 만큼 까다로워요. 복잡한 거는 배울 때 어려워도 사용할 땐 1대1 매핑이죠. 간단한 거는 조금만 가지고 여러 개로 하던 걸다 해야 되니까 응용하는 게 머리 터져요. 그래서 결론은 쉬운 건 없어요. 제이쿼리 어떻게 보면 쉬운데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자, 또 확인해 볼게요. 제이쿼리 쓰려면은 이거 세 가지를 이미 알고 계셔야 돼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알고 계셔야 사용할 수 있고요. 뭐 어느 정도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 제이쿼리로 하는 거는 이런 작업을 해요. 이런 작업. 매니퓰레이션. 돔 조작. 돔이 뭐냐면은 HTML은 트리 구조로 돼 있어요. 이렇게. HTML 태그 밑에, 루트 밑에, 아니, 헤드, 바디. 바디 안에 여러 태그 있고, 헤드 안에 타이틀, 뭐 여러 가지 태그들 있죠. 이런 트리 구조로 돼 있어요. 걔를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 이런 트리 모양으로 된 자바스크립트 구조를 돔이라 그러고요. 이걸 통째로 HTML이라 그러죠. HTML 문서를 보여주는 방식이 돔이에요.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 HTML 문서로 어떻게 보여줄 건지 정의하는 게 돔이에요. 자, 근데 이 돔이 트리 구조로 돼 있어서 얘네들을 찾을 수 있어요. 특정 노드를 찾을 수 있어요. 조작. 그래서 얘를 찾아서 이 태그 밑에 새로운 HTML을 넣을 수도 있고요. 특정 HTML 삭제할 수 있고요. 뭐 이만큼을 다른 쪽으로 이렇게 이동시킬 수도 있고요. 조작. 이 돔들, 이런 것들 전부 전체를 돔이라 그래요. 이 돔을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사이트 가면 어때요? 이런 거뭐 클릭하면 내용이 바뀌잖아요. 돔을 이용해서 이 부분 HTML 태그를 찾아서 변경하는 거예요. jQuery로 해요. 자바스크립트도 하는데 jQuery로 하고요. CSS 조작. 우리 마우스 이렇게 클릭하면 이거 색깔 바뀌잖아요. 이거 CSS로도 할수 있는데 jQuery로도 할수 있어요. 마우스 커서 모양 바뀌고 이렇게 돌아가고 이게 밑줄 생기고 여기 뭐 많이 없네. 이렇게 밑줄 생기고 이미지 커지고 이게 CSS를 조작하는 거죠. CSS 조작. HTML 이벤트 메소드. 아까 클릭하면 메소드 없애게 했죠? Effect and Animation. 움직이는 화면 있죠? 이거 보면 약간 애니메이션처럼 움직이잖아요. 여기 보면 뭐, 시간 막 돌아가고, 날짜, 온도 막 돌아가고, 여기 돌아가잖아요. 애니메이션이에요, 애니메이션. Effect and Animation.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기능. 우리 이것 때문에 제이쿼리 설명하고 있어요. 아작스. 비동기 통신. 비동기 통신 뭐라 그랬어요? 브라우저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읽어오려면 이렇게 화면 갱신이 일어나잖아요. 화면 갱신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잘 보면 어때요? 이런 애들 보면은 화면 갱신이 안 일어났는데 데이터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미리 불러온 거 아니고 DB에서 직접 값을 읽어다가 새로운 데이터로 바꿔주고 있어요. 잘 보면 어때요? 이렇게 화면 갱신 없이 데이터를 변경하는 걸 비동기 통신이라 그래요. 그 대표적인 방법이 어디 갔어? AJAX예요, AJAX. 참 이것도 AJAX도 전 종종 아작스라고도 하고 막 그러는데 최초 책 나올 때는 아작스라고 써 있었어요. 저 공부할 때는
아작스라고 써 있었는데 이게 이름이 계속 바뀌어. 매달 이름이 바뀌어. 그러다가 아작스 뭐하다 뭐하다 요즘은 에이젝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종종 이상하게 좀 얘기하는데 원래도 명확하지 않은 사람인데 얘네들 힘들어요. 자, 유틸스는 뭐 많이 쓰는 기능을 모아놓은 거야. 유틸리티스 많이 쓰는 것들을 그냥 제이쿼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많이 쓰는 기능들. 왜 제이쿼리를 사용해야 되냐? 이런 기업들에서 쓰고 있대요. 그래서 얘네들은 모든 브라우저에서 제이쿼리가 사용되는 걸 원칙으로 한대요. 크로스 브라우저 이슈 돼 있죠? 이게 뭐 옛날에 있던 이슈인데 말했죠? 크롬, 뭐 파이어폭스, 익스플로러 동일하게 동작하지 않아요. 자바 코드가 다 달라요. 아작스 같은 경우는 더 심해요. MS 익스플로러랑 크롬이랑 코드가 완전 달라요. 짜증나죠? 같은 프로그램인 줄 알았는데 옛날에 영업하시는 분이 회사가 가가지고 모든 브라우저에서 동일하게 동작하도록 개발해 드립니다 하고 오면은 거기에 사인하고 오면은 회사가 뒤집혔죠. 브라우저마다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회사가 뒤집혔어. 근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jQuery가 나왔어요. jQuery. 근데 요즘은 HTML5 나오면서 제가 보기에는 자바스크립트로도 동일하게 거의 나오는 것 같아요.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자, 또 스타트 봅시다. 자, jQuery는 아까 그 jQuery.com 사이트 있죠? jQuery.com 사이트 여기 가서 다운로드 받아서 로컬로 자바스크립트 연결하듯이 연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로컬로 연결하는 방법이고요. 같은 폴더에 이 파일이 있어야 돼요. 아까 이 사이트 가서 다운로드해서. 근데 잘 안 써요. CDN을 쓰셔야죠. CDN 이렇게 앞에 경로를 보면 구글이죠. 구글에서 지원해주는 jQuery 배포 파일이에요. 같은 파일이에요. 여기서 다운로드 받나 이거 하나 간편하잖아요. 이거 쓰시면 돼요. 이거 붙여놓으면 jQuery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아, 어쩌다가 jQuery 수업을 하고 있네. 자, jQuery 문법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간단해서 금방 끝나요. 찾아서 변경하고 this 뭐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 얘는 뭐야? CSS에서 태그 쓰면 p를 찾는 거죠. .test 얘는 뭐야? 클래스가 테스트인 애를 찾는 거죠. .sharp_test ID가 테스트인 애를 찾는 거죠. 여기 보면 CSS 튜토리얼 가가지고 셀렉터 공부하래요. 여기 정말 잘 정리되어 있어요. CSS 맨 밑에 보면 레퍼런스 있어요. CSS 셀렉터 여기 있죠? CSS 셀렉터 자 여기 축 있죠. 뭐 하나씩 클릭해서 심심할 때 확인해 보세요. 이거 안 쓸 것 같은. 자, CSS 셀렉터는 상당히 중요해졌어요. 왜 중요해졌냐면 말 데이터베이스 넌 SQL 얘는 셀렉터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찾아요. 트리 구조잖아요. 얘를 이용해서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몽고DB 그런 애들 그리고 파이어베이스 그런 애들 셀렉터로 DB 검색을 해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셀렉트만 잘하면 넌 SQL은 할 수 있는 DB. 넌 SQL 써봤냐 물어봤는데 본인들이 이렇게 답하면 돼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오라클은 해봤는데 넌 SQL은 안 써봤습니다. 그런데 CSS 셀렉터를 잘 알고 있으니까 놀라운 수준으로 알고 있어서 망고DB 새로 설치해서 쓰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면은 알고 어설프게 알고 있는 사람보다 그 사람 될 것 같아요. 나 같은 다 알고 있잖아. 그렇게 답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 맨날 얘기하죠. 면접 볼 때는 기승전 보기 준비한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뭘 내 친구들이나 나 같은 경우는 면접 볼 때 뭐 물어보냐면 내 개발하다가 막힌 거 물어봐요. 나 경력 10년 차가 뭐 해결을 못 하고 꼭 찾아봐야 될 것들 물어봐요. 답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이상한 회사 가면 뭐 올림피아도 문제 내놓고 한 시간 만에 풀어라 그래. 지들도 못 풀 것 같은데. 정말 그래요. 근데 가면 뭐야 이거. 어차피 거기 회사 제가 보기엔 그런 데 가면 오래 못 버텨. 모르겠어요. 좋은 회사도 있겠죠. 괜히 제가 악담하는 거. 하여간 여러분들은 큰 회사 갈 수 있으면 가도 아니면은 취업을 기본으로 하세요. 본인 아 이 정도는 압니다. 자기가 아는 수준을 정해서 딱 그것만 해가지고 2년 경력을 쌓으면은 프로그램 쪽은 대기업 말고 하는 데가 없어요. 개인 회사들 있다 그러는데 거의 뭐 오래 못 버티고요. 대부분 큰 회사들이 해요. 그래서 2년 버티고 한 4년 차 되면 대부분 원하면 대기업 다 갈 수 있어요. 자기들이 안 갈라 그러지. 왜냐면은 네, 아시는 분 고민은 그거예요. 국가 관련 프로젝트 하시는데 맨날 공무원 시켜준대요. 그러니까 지원하라고 그냥 시험 없이 바로 해준대요. 근데 맨날 고민해. 그리고 이미 공무원 하신 분들은 맨날 후회해. 왜 그러겠어요? 연봉이 공무원으로 확 깎여니까 안 갈라 그래요. 난 고민하고.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요. 본인 좋은 회사 가려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안 되면 아무 회사나 가서 빨리 자기 실력을 경력을 2년 빨리 쌓고 이직하는 게 훨씬 빨라요. 대기업 가려고 준비하는 애들 몇 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1년 후에도 준비하고 있대. 내가 뭐냐 그냥 가라 아무 때나 어차피 딴 데 가도 나중엔 가 있다고. 쉬는 시간이네.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합시다. 자 우리 제이커리 문법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이게 얼마나 쉬워요. 찾아서 변경하고 찾아서 변경하고. 자 제이커리 메소드는 요 블록 안에 기술하래요. 레디 제이커리 레디 안에 기술하래요. 이거 화면이 다 불려진 다음에 호출되는 게 기본이어서 이렇게 기본돼 있고요. 얘 모양이 상당히 다양해요.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제이커리 하고 위에 뭔가 있다 하면은 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한 두세 개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네. 줄여서 이렇게 쓴대요. 같은 거예요 위에 거랑. 근데 여기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뭐 있으면 돌아가면 같은 의미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On ready 그런 의미고요. jQuery selector는 이거 뭐 스타일 시트 할 때 했죠. CSS 스타일 시트 p태그 찾으라는 소리고 샵 테스트 하면 id가 테스트인 태그를 찾는 거고 점 클래스 하면 여기 뒤에 많이 있네. 점 클래스 하면 클래스가 테스트인 속성을 가진 태그를 찾는 거고 jQuery 이벤트는 뭐냐면은 상태가 바뀔 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상태가 바뀌었을 때 이벤트가 발생해요. 상태가 바뀌는 게 뭐가 있는지 일일이 확인해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세히 하는 것보다. 자 그래서 상태가 바뀌었다. 마우스 클릭 가만히 있는 상태가 아니고 마우스를 클릭하는 상태가 되면 클릭 이벤트가 발생하고요. 마우스를 두 번 클릭하면 더블 클릭 이벤트가 발생하고요. 마우스 엔터 마우스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특정 영역 안에 마우스가 이렇게 들어오면 마우스 엔터 이벤트 들어왔잖아요. 여기 특정 지역에서 나가면 마우스 리브 이벤트가 발생해요. 상태가 바뀐 거죠.
키보드 상태가 바뀔 때 발생하는 이벤트 키 프레스 키 눌렀을 때 발생하고요 키 다운 마찬가지 비슷해요 좀 달라요 특수키 처리 범위가 좀 달라요 비슷하다 생각하면 돼요 키 눌렸을 때 키 다운 눌렀을 때 프레스 눌렀다 띄었을 때인가 그럴 거예요 키 업 띄었을 때 다운은 눌렀을 때 업은 띄었을 때 프레스는 눌렀다 띄었을 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비슷해요 비슷해가지고 되는 걸로 그냥 써요 솔직히 자세한 컨트롤은 운영체제 영역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운영체제 영역이 아닌 애들은 뭐 방법 없어요 그냥 비슷하면 그냥 되면 그냥 쓰시는 게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form 이벤트 form 태그에서 submit 있죠 submit 뭐예요 전송 버튼을 누를 때 발생하는 이벤트고요 change 데이터를 변경했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고요 포커스 이 뭐예요 박스가 있어요 id pw 박스가 있어요 얘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얘가 활성화되죠 활성화되면 포커스 받았다 그래요 포커스 활성화되면 포커스 선택되네요 선택하면 상태가 바뀌잖아요 그때 발생하는 이벤트가 포커스고요 얘를 선택해서 얘가 활성화됐어요 그래서 뭐 빨간 박스로 바뀌어 있다든지 이렇게 활성화됐어요 그런데 아래 얘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아래 텍스트 박스를 클릭하면 얘가 활성화되고 얘가 선택이 되고 얘는 선택을 잃어버리죠 그때 발생하는 이벤트예요 블루업 금방 설명한 거 선택에서 다른 걸 선택해가지고 포커스를 잃어버릴 때 포커스를 잃어버릴 때 발생하는 이벤트예요 블루업 이렇게 상태가 바뀔 때 이벤트가 발생하고요 얘는 로드 화면이 다 불려지고 난 다음에 발생하는 이벤트 리사이즈 화면 크기가 변경되었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 스크롤 요 스크롤이 발생했을 때 변경됐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 언로드 얘는 못 쓰게 돼 있을 거예요 이게 언로드 다른 화면으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이벤트 종종 다른 화면으로 이동하려고 그러는데 이동 못하는 경우 있죠 얘를 손봐서 그래서 보안 문제로 안 될 거예요 아마 걔 맞나? 다른 기능인가? 하여간 뭐 그래요 안 써서 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했었죠? jQuery 문법 찾아서 클릭 이벤트 자, 이벤트 등록하는 방법이죠 찾아서 점 클릭하면은 클릭 이벤트 점 더블 클릭하면 더블 클릭 이벤트 점 마우스 엔터 하면은 마우스 엔터 이벤트 자, 이 박스 부분을 이벤트 핸들러라 그래요 이벤트 핸들러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실행되는 코드를 이벤트 핸들러라 그래요 그 한 메소드시 이거 이벤트 클릭하면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벤트 핸들러예요 이 함수가 이벤트 핸들러 함수 그래서 클릭하면 이 이벤트 핸들러의 함수 내용이 실행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클릭 이벤트를 추가했네요 P를 클릭하면 이벤트 핸들러 요만큼 실행되도록 했고요 실행 내용이 자기 자신을 숨기래요 그럼 클릭된 애가 숨겠죠 더블 클릭되면은 더블 클릭된 애를 P 태그를 찾아가지고 더블 클릭 이벤트를 추가하고 있고요 더블 클릭되면은 요 함수가 실행된다 그랬죠 자기 자신을 숨기래요 자, 샵 P1 태그를 찾아서 마우스가 요 샵 P1 태그에 들어오면 요 함수를 실행하래요 얼러 띄우네요 보고 갈까요? 자, P 태그 요렇게 있고요 찾고 있죠? 이렇게 찾았어요
얘를 찾아서 마우스 엔터. 마우스가 들어오면 메시지 박스를 띄워주래요. 요거 마우스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면 메시지 박스가 뜨죠. 마우스 리브. 얘는 빠져나갈 때 뜨는 거예요. 이렇게 빠져나갈 때 뜨죠. 마우스 들어왔다 밖으로 나갈 때. 마우스 다운. 뭐 이거 클릭이랑 비슷한 애 같고요. 이 비슷한 애, 비슷한 애가 있어요. 비슷한 애 뭐가 있더라? 오버가 있어요. 이거 개발자는 이 차이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두 개의 DIV가 있어요. 이 A DIV 위에 B DIV가 있어요. A DIV에 오버로 기술하면, 이벤트 중에 오버 있어요. 여기 안 쓰고 있죠? 뭐 잘 안, 초임들은 많이 쓰는데 그냥 엔터 리브 쓰는 게 가장 안전적이고요. 오버로 기술하면 A 위에 마우스가 있으면 이벤트가 발생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A 위에 있는 다른 DIV 위에 마우스가 올라가면 얘는 마우스 A 위에 있다고 보지 않아요. 오버에서는 인식 못해요. 자, 이거 어려우면 그냥 버립시다. 여기까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문제 생길 때 그때 공부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마우스 다운, 마우스 클릭하는 거고요. 마우스 업, 마우스 띄우는 거고요. 호버, 금방 설명한 애네. 호버는 마우스 위에 있으면 오버라 그러는데,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걸 호버라 그래요. 마우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걸 호버라 그래요. 그래서 들어왔을 때는 요게 실행이 되고요. 함수가 두 개죠. 나갈 때는 요게 실행이 되고요. 호버예요. 마우스 들어왔다 나갔다 호버예요. 자, 포커스 아까 했죠? 선택되면, 자, 선택되면 백그라운드를 옐로우로 바꾸래요. 그러니까 선택되면 옐로우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블루어, 선택을 잃어버리면 그린으로 바꾸래요. 그린으로 바뀌었죠? CSS 찾아서 CSS를 변경하는데 앞에 있는 거를 뒤에 있는 걸로 변경하래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그린으로 바꾼 거죠. 됐죠? on 클릭 이런 애들 쓰지 말걸 권장해요. 점 클릭, 점 마우스 다운, 점 마우스 업. 얘네로 처리할 수 없는 이벤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점 on을 쓸걸 권장해요. 자, on 사용 방법이에요. p 태그를 찾아서 .on 이벤트를 추가하는데, 이 문자열을 클릭 이벤트 추가하고 싶으면 클릭, 더블 클릭 추가하고 싶으면 더블 클릭. 여기 추가할 이벤트 종류 써주시고요. 이벤트 핸들러예요. 클릭하면 실행되는 코드 기술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on 같은 경우 한 번에 여러 개의 이벤트도 추가할 수 있네요. 자, 이벤트예요. 실행해가지고 확인하는 시간 드려볼게요. 한 5분 정도 드려볼게요. 확인하세요.
뭐 jQuery 쉽죠? 자, 다음은 이펙트 봐드릴게요. 자, jQuery 어때요? 이펙트는 애니메이션 효과예요. 찾아서 클릭하면 없애래요. 그리고 찾아서 p 태그를 보여주래요. 볼까요? hide 얘는 숨기는 거고요. show 보여주는 거죠. sharp hide hide 버튼을 찾고 있죠. sharp show show 버튼을 찾고 있죠. hide show hide show 자, 코드 확인하시고 이해 안 되면 질문하시고 자, 또 해볼까요? 자, 애니메이션 함수고요. 이게 너무 빨리 바뀌는데 서서히 바뀌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뒤에 시간을 넣어주시면 돼요. 시간 그럼 1초에 거쳐서 없어져요. 그리고 토글은 이거 클릭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반복하는 게 토글이에요. 자, 그리고 뒤에 콜백이라고 되어 있는 애는 함수예요. 매개변수
중에 함수를 받는 애를 콜백이라고 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윈도우즈 계열에서 콜백 함수는 시스템 함수를 의미하거든요. 시스템 함수.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자바스크립트에서 콜백 하면은 매개 변수가 함수이네요. 매개 변수가. 이거 함수예요, 콜백. 그래서 여기 함수를 넣으면 애니메이션이 끝나고 나면 실행되는 함수예요. 이거 예제를 한번 볼까요? 어딨나? 위에 건가? 이거 자 이거 여기다가 아니, 톡을 다른 걸로 합시다. 히든에서 100이고 뒤에다가 매개 변수 넣어볼게요. 펑션 이렇게 alert A 이렇게 넣어볼게요. 됐나? 여기다가도 alert B 넣어볼게요. 뭐가 먼저 시작? 아 여기다 넣으면 안 되지. 함수 안에다가 P는 여기고 얘는 여기고 뭔가 이상한데? 이만큼인가요? 오 다시 써야 되겠어요. 꼬였네. 이게 동작을 새로 고치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다가 alert 이렇게 b 추가하고요 콜백으로 a를 넣어볼게요 comma function 얼럿 A 가로 닫고 jQuery는 나중에 막 이른 애만 화면 하나 가득 있어요. 나중에 이게 헷갈려 이게 어디가 어디서 막히나. 자, 이거 실행하면은 버튼 클릭하면은 뭐가 뭐 어떤 얼럿이 먼저 실행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런하고 해보면 B가 먼저 실행이 돼요. 그리고 A 실행이 돼요. 뭐 이게 왜 그러냐면 얘는 이렇게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콜백 함수들은 메시지 큐가 따로 있어요. 코드가 실행이 되면서 이벤트 핸들러, 뭐 애니메이션, 메시지 큐가 따로 있어요. 걔네들한테 위임해요. 그리고 자기는 코드 진행을 계속해요. 애니메이션이나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콜백 함수들 애니메이션 같은 애들은 메시지 큐 보고 처리하라 그러고 코드를 계속 진행해요. 그래서 버튼 누르면 B가 먼저 나오는 이유는 자 얘 클릭 버튼 클릭했어요. P 태그 찾으래요. 그리고 1초에 메시지 띄우래요. 그리고 바로 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얘는 메시지 큐가 알아서 시간 되면 실행시켜요. 던져줘요. 그러니까 코드는 계속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B가 먼저 실행이 돼요. 근데 종종 요 P 클릭하고 애니메이션이 끝난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사용하는 게 콜백 함수예요. 요만큼. 여기 기술하면 애니메이션이 끝나고 나서 실행되는 메소드가 돼요. 밖에 쓰면 바로 클릭 관계 클릭하고 애니메이션 끝나기도 전에 아랫게 실행이 돼요. 자 그래서 이거 실행해보면 B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A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A가 두 개 나오지? 뭐 하여간 그래요. 이게 P 태그가 두 개여서 두 개 나오네요. 왜 두 개 나오나 했더니 두 개여서 두 개가 실행된 거네요. 아, 지우면 한 번만 나올 거예요.
자, 콜백 함수 설명해 드렸어요. 정리하자면 콜백 함수는 애니메이션이 끝나고 실행되는 함수예요. 이만큼 일반적으로 위에서 밑으로 순서대로 실행되니까 콜백 함수로 정의 안 하면 아래 코드는 애니메이션 실행 유무와 관계없이 바로 실행이 돼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끝나고 실행될 내용이 있다면 콜백 함수에 기술하시면 돼요. 됐죠? 페이드 가볼까요? 뭐 이제 얘네들 다 쉬워요. 페이드 얘네들은 이렇게 천천히 보이고 안 보이고 천천히 보이죠? 그리고 시간 설정, 문자열로 시간 설정, 숫자로 시간 설정, 런하고 fade in 천천히 보이게 하는 거고요. 뭐 fade out 천천히 안 보이게 하는 거겠죠? fade out 천천히 안 보이죠? fade toggle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죠. 누르면 안 보이고 다시 누르면 보이고 fade to 어디 어디까지 fade to slow 천천히 0점 이 fade to 투명도예요. 1이 불투명, 0이 투명. 1에 가까울수록 불투명. 0.15 투명. fade to 어디 어디까지만 투명하게 보여주는 거야. 처음엔 전부 1이다가 fade to 0.15까지만 안 보이게 바꿔주는 거고 0.5, 0.7 만큼만 안 보이게 하는 거죠. 뭐 이런 게 있다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슬라이드 뭐 코드를 실행해 보면 뭐 슬라이드 다운 천천히 내려오는 거고 업 천천히 올라가는 거고 얘네들도 콜백 함수들이 있죠. 애니메이션이 끝난 다음에 실행하는 애고요. 톡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애니메이션 한 5분 있다 설명해 드릴게요. 위에 것들 확인해 보세요.
좀 애니메이션 봐드릴게요. 자, 애니메이션은 상태를 바꾸는 건데 요 점 애니메이션 뒤에 있는 상태를 속성과 CSS 스타일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속성과 값으로 바꿔줘요. 볼까요?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250 되어 있죠? 스타트 250, 왼쪽으로 250 이동하고 있죠. 여기다가 뭐 탑 넣어볼까요? 탑 뭐 한 300px 넣어야 되나? 300 이동하죠? 자, 이렇게 하면은 뭐 한 번에 이동하는데 이거 점 찍으면 애니메이션 함수 계속 점 찍어서 쓸 수 있어요. 점 애니메이트 하고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0px 이런 식으로 하면 점 찍어서 계속 쓰면 얘 동작하고 나서 얘가 동작돼요. 동작하고 나서 얘 동작해요. 이 콤마하고 뒤에 시간을 줬던가 그럴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개 바꿀 수 있어요. 투명도, 높이, 위드 이런 거 한 번에 바꿀 수 있고요. 스타일 시트에 있는 애들 대부분 돼요. 자, 얘는 기존 크기에 버튼 클릭할 때마다 150씩 추가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존 값에 더해서 출력할 수 있어요. 클릭할 때마다 계속 커지겠죠? 윗부분이. 슬로우, 토글 이런 거 속성으로 넣을 수 있어요. 버튼 클릭할 때마다 원 상태로 돌아갔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돌아갔다, 변화했다, 돌아갔다 그렇게 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동작하나 볼까요? 메시지 큐가 관리해서 이렇게 하나씩 추가하면 순서대로 진행이 되죠. 얘는 어떻게 되나? 얘도 순서대로 진행이 되네요. 자, 스탑은 애니메이션을 멈추는 거예요. 진행하는 애니메이션이 멈추죠. 볼까요? 네, 애니메이션은 멈추는 거예요. 스탑 멈췄죠? 진행하는 애니메이션을 멈추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콜백은 아까 했죠? 애니메이션이 종료하고 메시지를 실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애니메이션 진행하기도 전에 얼럿이 떠요. 이렇게 쓰면 진행이 끝나고 나서 메시지가 떠요. 체이닝은 jQuery 객체는 실행하고 나면 jQuery를 리턴해요. .css 이거 실행하면 다시 요 jQuery 객체를 리턴해요. 그래서 계속 점 찍어가지고 새로운 jQuery 메소드들을 계속 실행할 수 있어요. 체이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빨간색으로 바꾸고 jQuery 객체가 또 리턴돼요. 슬라이드 업 사라졌다가 끝나면 다시 또 jQuery 객체가 또 리턴돼요. 슬라이드 다운 다시 내려가요. 자, 오전은 여기까지 할 예정이고요. 확인해 보세요.